6월 마지막 날, 6월 30일 시도당 위원장 연설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 인신강금 복중투쟁 1553일째 그제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사퇴를 하고 숙고에 들어가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선언을 한 걸로 정치 참여 선언을 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국민의힘 복당이 이루어지고 또 뭐 이런저런 걸 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나 또 국민의힘 밖에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윤석열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서 저는 3년 전에 윤석열하고 지금의 윤석열이 다른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3년 전에 유세수 기무사령관을 자살로 몰고 갔던 또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을 그렇게 괴롭히면서 일주일에 4일씩, 10시간씩 수사를 하고 재판장을 세워서 특검팀이나 검찰에서 역사상 유례없는 정치 탄압 재판을 했던 그 윤석열이가 그 윤석열인가?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전 우방 국가들이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저렇게 정부 수장들이 소위 국정원장들이 다 감옥을 가는 사태가 벌어지고 수십 명이 적폐 청산에 하라에 거짓 그의 행위에 또 그 행위를 가장 앞에서 이끌었던 윤석열이 아닙니까? 최소한들 봐야 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유파를 완전히 개멸시키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부역자 역할을 어제 소위 말하는 지금의 윤석열은 보수를 자처하는 보수 대통령 후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그 전에 윤석열도 보수의 동지 아닙니까? 동지들을 가슴에다가 등대에다가 칼을 꽂고 총을 쏘고 죽음을 모르고 또 지금도 감옥에 박근혜 대통령 비롯한 감옥에 가고 계신 분이 계시고 100여 명 이상이 감옥에서 고초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조윤선 장관에 대한 이건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그 부인이 끌려온 상황에 있고 아들이 병석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도 눈도 돌아보지 않던 사람이 윤석열 아닙니까? 어떻게 윤석열이가 보수파의 지도자가 되고 보수파의 대통령 후보가 됩니까? 나라가 미쳐도 이렇게 미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불과 3년 전에, 불과 2년 전에 일들을 우리는 지난 오랜 시간도 아닙니다. 자유파 대한민국을 개멸시키는 망나니 칼을 들고 쳤던 사람이 윤석열인데,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억울하다고 그렇게 떠들던 사람들이 윤석열 그게 많이 보입니다. 그것은 정의가 아니죠. 그것은 정치 몰입군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석열이 가장 큰 잘못은 또 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김영삼 정권이 무너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김현철의 부정부패입니다.
김대중 정권이 무너진 거는 소위 말하는 그 아들 삼형제의 삼투리어의 부정부패예요. 노무현 정권은 본인 가족들의 부패뿐만이 아니라 노건평이라는 그 형의 부패를 당시 검찰총장들은 목숨을 걸고 정권 게이트 수사를 했습니다. 윤석열이 뭘 했습니까? 수백 명을 감옥 보내고 이재수 살인관 같은 억울한 사람이 정말 명예만 국가에 충성하고 명예만 생각했던 그 참군인을 자살로 모르고 죄 없는 사람에 대해서 붉은 세력들과 적폐청산에 장단을 맞추던 윤석열이가 그 윤석열이 아닙니까? 저는 그 윤석열이는 죽고 새로운 윤석열이가 태어난 줄 알았습니다. 어제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이 결국은 권력의 불나방들이구나. 권력 주변에 다 모이는구나. 정권 교체를 해도, 정권 교체를 해도 문재인 정권을 저는 자유민주 체제의 반동 정권이고, 체제 침탈, 자유시장 경제, 자유통일을 가로막는 역사를 뒤바꾸려는 반동 세력이다. 그 반동 세력은 암흑의 시대다. 고려의 무신 난을 통해서 무인들이 정권을 쥐고 왕을 지용했듯이 문재인 정권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농락하고 국민들을 법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서서 조국을 수사도 문재인을 지키기 위해서였고 본인의 조기 사태도 문재인을 지키기 위해서 조기 사퇴한 것밖에 더 됩니까? 우리 공화당은 제가 3월 5일 날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지금 윤석열은 조기 사퇴할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권력 게이트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의 단추를 끼워야 된다. 제 표현은 CVID, 검증 가능하고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수사 과정을 만들어 놓고 늦더라도 임기를 채우고 나와야 된다. 윤석열이 3월달 나와서 5개월 동안 한 것은 사람의 사람 다니면서 만나고 다니면서 자기 정권 쇼한 것밖에 더 있습니까? 결과는 뭐가 됐습니까? 박봉계가 들어와서 정권 게이트, 권력 게이트의 팀장들 뿐만 아니라 수사 검사들 수사진을 완전히 다 교체되었습니다. 결과는 뭡니까? 문재인 정권한테 권력 게이트의 면죄부를 준 게 윤석열이 아닙니까? 만약에 윤석열이가 부동산 대란이 터지고 부동산 부정부패가 LH 부동산 부정부패가 나오고 또 권력 게이트 울산 시장 문제, 시장 선거 개입 문제, 원전 문제, 라임 옵티머스 문제, 신라젠 문제, 또 수 없는 그들의 부정부패가 눈앞에 보이는데 그때 30% 초반에 문재인 정권을 권력 게이트로 통해서 완전하게 국민의 지지에서 멀게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윤석열은 발로 차고 나와버렸습니다. 결과는 뭡니까? 결과는 문재인 정권의 부정부패를 면제부를 주고 다음 정권 교체가 어려워졌습니다. 이것이 우리 공화당이 걱정했던 부분이 현실로 다가와버렸어요. 긴 안목으로 보면 지도자는 자기를 희생하더라도 26년 동안 몸담았던 검찰이 부정부패를 수사하지 않고 그냥 사퇴해버리고 면죄부를 준다고 몰랐겠습니까? 윤석열이가 자기가 사퇴하면 문재인 정권의 권력 게이트는 수사는 불가능하다는 걸 몰랐겠어요? 그것이 보이지 않는 업무고 야합입니다. 저는 누가 대통령이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정권 교체를 한다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악법, 악행, 잘못된 소위 말하는 촛불 쿠데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잘못된 정책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뒤집어야 된다.
그리고 다시는 대한민국 땅에 붉은 세력들, 주사파다, 친중이다, 진북이다 이런 세력들이 발을 못 붙이게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적 책무다.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윤석열이 되고 최재형이 되고 뭐 누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중차대한 자기의 주어진 책무를 하지 않고 뛰쳐나와서 주변의 정치꾼들한테 또 휘둘리고 또 윤석열을 이용하겠다는 언론 사주공화국 언론들한테 또 휘둘려서 이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결코 정권교체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갔다는 데 대해서 저는 굉장히 암울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 좌파들의 정권 연장의 술책에 넘어가는구나. 윤석열은 40%를 받을 수 있지만 51%를 못 받는 핸디캠이 있고 그에 대한 부분을 솔직한 심정을 어제 밝혔어야 되는데 그냥 둘이 뭉칠 넘어가고 탄핵이 정당했다는 듯이 국민들의 그런 마음을 자기들도 일부분 동의를 한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의 이 좌파 포퓰리즘 정책, 사회주의 정책에 침몰을 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간에는 이재명이가 되면은 문재인을 구속시키는데 윤석열이가 되면 문재인 구속 안 시키겠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실질적으로 윤석열이 캠프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과 투쟁하고 문재인 정권의 악행에 대해서 이 체제 침탈이나 자유시장 경제의 역행, 이 역사 침탈에 대해서 우리가 가고자 했던 길은 도대체 뭡니까? 태극기를 들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꽥꽥거리던 그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어요? 우파 유튜브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고 이철표 청산이 잘못됐다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은 권력 불나방같이 또 윤석열의 주석입니까? 임명진의 주석던 사람, 김병준의 줄도선 사람, 홍준표의 줄도선 사람, 황교안의 줄섰던 사람, 윤석열의 또 줄서고 윤석열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최재형 지지율은 또 최재형의 줄섭니까?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됩니다. 부끄러운 줄을. 대한민국의 지식이나 정치인들은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좌파 욕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파들이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죠. 어제까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정말 잘못됐다고 얘기하던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어거지로 묵시적 청탁을 엮어서 이 정도같이 감옥에 보낸 사람을 박근혜 대통령을 구할 수 있는 메시아듯이, 메시아라든지 얘기하고 있는 이런 청렴필적인 사람들을 보면서 야, 이 나라가 큰일 났구나.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좌우연정을 통해서 내각제 기원이나 이런 집중부적기 어제 기원에 대해서 한마디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공화당이 가는 길이 옳은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런 비굴한 그런 시대의 책무를 하지 못한 그러한 지도자는 아니라는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대한민국에 정의가 사라지고 거짓이 판을 치더라도 그런 나라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상식과 공정을 얘기해요. 상식은요, 진실의 바탕을 둔 상식이어야 됩니다. 거짓의 바탕을 둔 상식이 무슨 상식이 됩니까? 그것은 조폭하고 똑같은 거죠. 조폭의 상식을 얘기하는 거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공정은 정의의 바탕을 둔 공정이어야 되지 불의의 바탕을 둔 공정은 패거리 나눠먹기밖에 되겠습니까? 우리 공화당이 추구하는 것이 진실과 정의라는 가치는 상식과 공정의 가치를 뛰어넘는 가치예요. 그리고 자유 얘기하는데 자유를 부역자의 노릇을 망나니 칼을 쥐고 자유를 억압하고 법치를 완전히 좌파 독재의
없이 만만히 활동을 한 사람이 어떻게 자유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정권교체가 상당히 어려워졌다는 그런 고민과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보는 국민들의 시선 또한 우리가 주시하고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대한민국이 정권교체를 하라는 국민의 열망이 있지만 정권교체와 동시에 지금 문재인 정권의 악행이나 악법이나 반체제 반역사적 행위를 단죄하지 못하는 그냥 좋은 것이 좋다 하는 그런 여야 연정의 제도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어제는 제가 느꼈습니다. 결국 그래 되면은 탄핵의 진실이나 정의는 다 묻혀버립니다. 그냥 정치꾼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인물 중심의 정치를 하고 인물 중심의 정당 활동을 하는 그러한 세부적인 정치의 형태가 나타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공화당이 가고자 했던 그 길이 워낙 가치가 뚜렷하고 또 그 가고자 하는 그 길 자체가 옳은 길이었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 당당하게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뭐 어제 가셔서 몇 분들도 그런 뭐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신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준석 국민의힘 체제나 윤석열 대통령 후보 체제가 쉽게 가기는 힘들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런 부분까지 우리 공화당은 감안을 하고 대비책을 세우겠습니다. 지도자가 도덕적으로 또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한 분은 또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한 도덕적 잣대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은 낙제점에 불과하다. 어제 일말의 기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부분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할 것으로 알았는데 그냥 여자 한 사람 아직 감옥에 있다 이런 표현이 말이 되겠습니까?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 탄핵에 참여했던 검찰의 특검팀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사람이 대한민국의 진실 정의를 세울 수는 없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토요일 날 청주 집회는 많은 분들이 방역 규정에 따라서 행동을 같이 해주시고 또 우리 공화당의 충청권 투쟁에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도당 연석회의에서는 7, 8월 집회 부분과 또 조원진과 함께하는 희망 배달 관련 서명대 문제 또 적극적인 SNS 투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연습회의가 목요일에서 좀 합리적인 투어와 또 합리적인 효율적인 당 운영을 위해서 수요일 내로 개편을 하고 목금 투어를 하고 토요일 날은 서명대 중심 혹은 집회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